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 헤어졌어요에서 노우리 역을 맡은 신인 여배우 박산다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와 밥을 먹고 너와 영화를 보고 너와 함께 길을 걸어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헤어졌어요에서 원영 역을 맡고 있는 강승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잠을 잘 못 자던 내가 너와 같이 울고 아프면 기대고 이젠 걱정 없이 누워. 노을이는 전형적인 강한 척하지만 굉장히 가녀린 여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영이 앞에서는 항상 약간 까불까불하고 밝은 원래 노을이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. 우리는 락 모르는 밴드. 원영이라는 캐릭터는요.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주관 그리고 고집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있어서 그걸 쉽게 뭔가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조 있는 아티스트지만 사랑을 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누그러지게 되고 저는 극중 서현우 역할을 맡은 모델 장기용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좋아하는 우리 앞에서는 굉장히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러움 많고 낯을 심하게 가리는 이런 성격인데 또 삼각관계인 원영을 만날 때는 또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 우리랑 있을 때와는 못 봤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헤어졌어요에서 윤니나 역을 맡은 강승현입니다. 니나는 어린 나이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당당하고 약간 도도하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이제 지원 형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그 당당했던 윤니나의 뭔가 인간적인 모습까지 나오는 멋있고 네, 그런 당당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락 모르는 밴드! 이런 거죠. 우리 해줬어요. 화이팅! 예!